좀 알뜰하게 살아보려고 중고 거래 사이트에 들어가서 사고 싶은 물건을 싸게 사는 분들 많으시죠? 이런 심리를 노린 사기가 잇따르고 있어서 한 번 더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네, 이제는 아파트 주민들이 활동하는 커뮤니티에까지 들어와서 사기를 벌이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나래 기자입니다. 한 아파트 커뮤니티에 상품권을 판매한다는 글이 올라옵니다. 30만 원짜리 상품권을 무려 10만 원이나 싼 20만 원에 판매한다며 파격적인 할인율을 제시합니다. 입주민을 위장한 사기범이었지만 판매자의 아이디는 돈과 호수까지 기입돼 누가 봐도 아파트 주민이었습니다. 한 중고거래 사이트에도 비슷한 내용의 게시글이 보입니다. 가격을 묻자 원가보다 저렴한 가격을 제시하는 판매자. 피해자가 계좌번호로 입금을 하니 곧바로 연락을 끊어버립니다. 반복되는 인터넷 거래 사기, 시민들은 불안하기만 합니다. 경찰청 사이버캅 앱을 통해 사기 번호를 조회하면 보다 안전하게 거래할 수 있습니다. 판매자의 계좌번호나 전화번호를 조회하면 인터넷 사기로 신고 접수된 번호인지 알 수 있습니다. 지난해 인터넷상에서 발생한 물품 사기는 3,600여 건으로 1년 새 10%가 증가했습니다. 지나치게 값이 싼 상품은 사기를 의심해 볼 필요가 있고 가능한 검증된 사이트 또는 안전결제 서비스를 이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JCN 뉴스 김나래입니다.